이슈 또 이슈 정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도환 선수가 송가인 선수를 비방한 팬들을 향해 욕설글을 남겼던 석상준, 홍영기 씨를 대신해 사과글을 남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송가인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서 참 말도 많고 참 탈도 많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도환 선수가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직접 대신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역시 뭐 서도환 선수 그동안 TV에서 보여졌을 때 참 이 겸손한 모습들이 참 좋아 보였었는데 역시 제 안목이 들진 않았구나.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종 격투기 카페 였습니다. 이 온라인 카페에서 서도원 선수가 여러 가지 잡음에 대해서 직접 사과의 글을 남겼습니다. 얼마 전에 이 송가인 선수에 대한 비난의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에 대해서 석상준 그리고 홍영기 선수가 좀 안 좋은 욕설이 담긴 글을 남겨서 파문이 일었었는데요. 네. 이 서도원 선수는 오늘 그 직접 글을 남겨서 팀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한 점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송가인의 안타까운 모습에 감정이 격했던 것 같다라면서 무조건 죄송하다라는 글을 남겼고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심기가 불편했을 모든 이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면서 다음부터는 종합격투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팬들의 인상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라는 말까지 함께 덧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송가인 선수가 로드FC 그 020 경기에서 사토미 타카노 선수에게 패배를 당한 후에 보통 뭐 아무리 격하게 싸워도 이렇게 악수를 하고 퇴장을 하는 게 보통인데 그냥 악수를 받지 않고 청하지 않고 그냥 바로 퇴장을 해버려서 그 이후에도 또 팬들에게 여러 가지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졌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료들과 그리고 선배 선수들이 좀 많이 좀 안타까웠나 봅니다. 그 팀원 소속 주디스 코치 겸 선수인 석상준 선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연이한테 욕하는 놈들 다 뭐 먹까?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네. 뭘까라는지 잘 모르겠지만 좀 네. 이 팬들에게 너무 과한 욕설을 해서 이 비난을 한 몸에 받았는데요. 네. 여기에다가 홍영기 선수 역시 인터넷에서는 왕. 뭐 현실은 시궁창, 누구를 욕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욕할 만큼 열심히 살았는지 먼저 생각해보길 이라면서 네티즌들을 향해서 그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앞에 욕설이 있었는데 이건 좀 너무 적나라해서 네. 네, 그냥 빼버렸는데요. 일단 이렇게 해서 홍영기 선수와 석상준 선수가 이번 그 송가인 선수에 대한 비난 여론에 더욱더 맞불을 놨습니다. 논란을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 하지만 이 송가인 선수는 그 비난 여론에 일자 바로 사과를 했어요. 경기 다음 날에 자신의 그 SNS에 안 좋게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심판이 내리신 판단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바로 사과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서 일단 어느 정도 사태가 진정될 뻔했는데 동료와 그리고 선배 선수들이 네. 다시 한번 논란을 부채질을 했습니다. 서도원 선수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송가인 선수 지금 어차피 끝난 경기이기 때문에 네. 예, 지난 경기를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음 경기를 위해서 빨리 한번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제는 조금 더 좀 안아주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댓글들과 관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송가인 선수 이번 패배로 상심이 클 텐데요. 이 동료들의 논란으로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이번 논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